최고의 가성비 위스키 가스키를 찾아라. 오늘의 데일리 드링크 화이트앤 맥케이입니다. 짠! 화이트앤 맥케이는 최초의 2만원대 제품이었던 커티삭을 넘어 역대 가스키 중에서 가장 고가인 23,900원에 구입한 제품인데요. 과연 화이트앤 맥케이는 파죽짓의 3연승을 달리는 존바 리저브를 이길 수 있을지 뚜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앤 맥케이는 은은한 오크향에 조금은 가벼운 또는 상큼한 느낌이 더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치얼스! 확실히 2만원대 제품으로 넘어오니까 목넘김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역대 가습기 중에서 가장 알코올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가장 부드러운 맛을 가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부드러워도 역시 위스키는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그 느낌 아시죠? 후타격이 존재하긴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자, 오늘도 하이볼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토닉워터. 오늘의 비율은 위스키 1, 음료 2의 비율로 만들어 볼게요. 얼음 넣고 위스키 하나, 토닉워터 둘, 다 돌려라. 치얼스! 여러분, 혹시 그 토닉워터 특유의 찌름한 맛 아시나요? 제 입맛이 조금 이상한 걸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화이트앤 맥케이의 부드러운 캐릭터를 토닉워터가 잡아먹어버려서 불의 궁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진저에일. 얼음 넣고 위스키 하나, 진저에일 둘, 돌려 돌려 위스키. 치얼스! 매번 느끼지만 진저에일에서 나는 이 은근한 진저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진저에일은 이런 부드러운 위스키와 만났을 때 맛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최고 최고! 오늘은 화이트앤 맥케이와 함께 총 한 잔의 스트레이트와 두 잔의 하이볼을 마셔봤는데요. 오늘의 결론, 화이트앤 맥케이는 스트레이트로 즐기는 것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저에일로 만든 하이볼로 마셨을 때가 누구나가 부담 없는 데일리 드링크로 즐기기엔 가장 좋았지만 역대 가습기들 중에서 가장 깔끔하면서도 부드러운 위스키 캐릭터를 잘 보여줬기에 스트레이트로 즐기는 것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화이트앤 맥케이는 3연승의 존바 리저브를 이길 수 있을지, 존바 리저브 대 화이트앤 맥케이, 과연 가성비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가습기는 3연승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화이트앤 맥케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얇고 소중한 지갑을 지켜줄 최고의 가습기를 찾는 날까지 저와 함께해요. 실시간 정보는 데일리 드링크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앱 다운로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